할렐루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시편 76편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 77편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 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 개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고난을 닥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고난 앞에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 앞에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사람마다 고난을 마주 대하는 자세는 다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 역시 말할 수 없는 환난의 날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시인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밤이 새도록 손을 들고 주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데도 전혀 위로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고난 앞에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전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즉각적인 임재도 있지만 가슴을 치며 토로함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시인처럼 불안과 근심으로 심령이 상해 잠도 자지 못하고 아무 말도 못할 지경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를 생각하니 오히려 더 괴롭고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영원히 버리신 것 같고 이제는 은혜를 베푸지 않으시는 것 같고 변함없을 것 같은 사랑은 이제 없고 주의 약속도 헛된 것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유 없이 하나님은 증기하지 않으십니다. 9절의 시인이 노하심이라는 표현을 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은 고난입니다. 1절의 시인이 분명히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슬픔 가운데 주를 찾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현실 앞에 괴로워하고 쇠약해져가는 영혼을 보며 한탄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만 불안해하고 근심하면 우리의 심령은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시인은 지나간 날들을 회상해 봅니다. 그에게 베푸신 은혜와 그때 한때 불렀던 감사와 찬양도 회상해 봅니다. 이것은 간구해도 침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극심한 신앙의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믿음 견고한 사람일지라도 시인처럼 극심한 고난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께 간구해도
응답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믿음에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러한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단이 공격하는 이유는 10절 말씀처럼 시인의 잘못된 믿음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을 믿는 믿음이 약해진 것을 의미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낙심과 절망의 원인은 우리의 연약함에 있습니다. 본문의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는 하나님이 크신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신 때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시인이 처한 현실은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도 없습니다. 삶은 너무나 힘겹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시인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셨던 일을 읊조립니다.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 곧 성경에 기록된 일을 묵상하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고난 앞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어차피 내가 끌어안고 고민하여도 풀 수 없는 문제라면 그것은 이미 문제거리가 아닙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주의 길은 거룩하며 하나님과 같이 유대한 신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백성을 주의 능력의 손으로 구속하십니다. 바다가 줄을 보고 뒤로 물러갈 뿐 아니라 바다 깊은 곳까지 흔드십니다. 구름들이 비를 쏟아붓고 하늘들이 천둥 소리를 냅니다. 주의 번개가 세상을 밝히고 땅이 진동하며 흔들립니다. 주님이 바다를 가르시고 큰 길을 내셨을 뿐 아니라 주의 백성을 양떼처럼 인도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고난 앞에 문제 해결의 시작점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지 못할 때 우리는 너무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문제와 고난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팔을 의지하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 속에 때로는 고난과 시련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하나님이 친히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성도가 아무리 세상 앞에 조롱을 당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은 현실 속에 있을지라도 시인과 같이 동일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이 하루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또 말씀을 통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